저 같은 경우는 외출할 때 웬만하면 이런 가방은 기본으로 메고 다니거든요. 가방이 없으면 어딘가 허전하고 또 가방이야말로 코디의 진정한 활용점정 역할을 해준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자주 활용하고 다니는 데일리 가방 4종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출할 때 웬만하면 이런 가방은 기본으로 메고 다니거든요. 가방이 없으면 어딘가 허전하고 또 가방이야말로 코디의 진정한 활용점정 역할을 해준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무난한 스타일에도 가방 하나만 추가된다면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센스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가방에 많은 관심 갖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데일리로 메고 다니는 가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은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핫했던 가방이죠. 코스의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퀼팅 오버사이즈 숄더백입니다. 보통 코스 퀼팅백이라고 불리는 제품이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우먼스 제품입니다. 즉 여자 가방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에 네 거 내 거 남자 거 여자 거가 어딨습니까? 그냥 예쁘면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보자마자 와 충격을 받았던 제품으로 저같이 약간 관종기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숄더백입니다. 색상은 블랙, 오프화이트, 블루가 있고 가격은 11만 5천원입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고요. 또 아쉬운 점은 오늘 3월 20일 기준으로는 블랙 컬러는 품절입니다. 아무래도 블랙 컬러가 가장 무난하고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숄더백으로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메신저백 형태로도 메고 다닐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방은 전체적으로 새까맣게 되어 있고 가장 큰 특징, 이제 퀼팅으로 이루어져 디자인이나 소재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면서 개성 넘치는 제품입니다. 크기도 평균 체격인 남자가 메고 다녀도 좋을 정도로 절대 작지 않고요. 수납 공간도 일반 가방이 절대 뒤처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 웬만한 물건을 다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렇게 노트북, 지갑, 립밤, 향수 정도만 넣고 다니는데 확실히 충분하죠? 딱 좋아요. 게다가 이 제품은 다양한 스타일에도 찰떡으로 어울리면서 포인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캐주얼한 스타일에 매치해봤는데요. 깔끔한 니트를 착용하고 와이드 팬츠, 조던으로 마무리해줬어요.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영해 보이는 스타일로 가방도 룩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가방은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브랜드로 유명한 매드고트의 투포켓 토트백입니다. 우선 브랜드 매드고트는 제가 데일리로 항상 들고 다니는 지갑 브랜드죠. 물론 전에 협찬으로 받은 거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메인 지갑이 되었거든요. 이 지갑도 퀄리티가 확실히 뛰어난데 이 토트백 역시 매드고트 제품답게 고퀄리티로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제품은 이번 봄 신상으로 남성들이 활용하기 좋은 투웨이백 스타일로 호불호 없는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면서 미니멀한 무드가 느껴지는 토트백인데 전면에 큼지막한 사이즈의 투포켓이 위치하고 있어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둘 다 챙기고 있습니다. 소재는 카우하이드 가죽과 워싱 나일론 캔버스 소재를 결합하여 선보이는 투포켓 토트백으로 먼지가 붙지 않게 안티더스트 워싱 나일론 겉감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 가방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여러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탈부착 스트랩인데요. 저는 스트랩의 모든 컬러를 다 받아봤는데 요 스트랩으로 바꿔 껴보겠습니다. 짠! 확실히 가방 내에서도 색다른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주로 쓰는 컬러가 좀 질리거나 지루해질 때 다른 스트랩으로 바꿀 수 있고 전체적 코디 분위기에 맞춰서도 스타일 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퍼를 열고 닫기 편한 가죽 손잡이까지 적용되어 지퍼 여닫을 때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런 지퍼 디테일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길이 조절이 가능한 탈부착형 숄더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메신저백으로 변신할 수 있겠죠. 손으로 들고 다니기 지치고 힘들 때 메신저백으로 변신하면 개꿀. 게다가 이런 토트백에서 또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 바로 가방의 바닥 부분인데 견고한 바닥 보강재가 적용되어 물건이 많이 넣어도 제대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내부 수납 공간도 충분히 넓고 다양한 지퍼 포켓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수납 부분을 신경 쓰는 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세 번째로 보여드린 가방은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은 백팩입니다. 브랜드 오버캐스트의 오버사이즈 백팩으로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으로 출시되었고요. 가격은 75,600원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비록 올해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올해 트렌드에 맞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디자인된 백팩으로 덩치가 크신 분들도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고 아니면 저처럼 마른 사람들이 착용해도 큼지막한 백팩 자체로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 100%의 두꺼운 캔버스 소재에 발수 가공을 해서 방수성이 뛰어나다 하고요. 캔버스 소재를 사용했다 보니 아무래도 댄디하고 깔끔한 무드보단 캐주얼하고 포인트 내는 스타일을 활용하기에 적합하겠죠. 대신 이런 캔버스 소재의 단점으로는 주름이 좀 쉽게 생길 수 있고 가죽 제품에 비해서 내구성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대신 가방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다 보니 넉넉한 수납 공간도 이 백팩의 또 하나의 장점이 되어주더라고요. 물론 저는 가방의 크기에 상관없이 절대로 한 번에 수많은 물건을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깨랑 허리 아작나는 줄 알았습니다. 수납 공간에 이렇게 메인 지퍼가 달려있고
배꼽 부분에 또 작은 포켓과 양 옆에 포인트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방은 크기뿐만 아니라 색상으로도 무난하고 심심한 룩에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캐주얼한 백팩으로 영하면서 귀여운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가방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영국의 슈프림 팔라스의 발리스티 샷백입니다. 20FW 제품이고 저는 이런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샷백이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팔라스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감성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예쁩니다. 가격은 제가 오프라인 편집샵 기준으로 16만원 정도로 구매했고요. 이 내부가 보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넓어서 핸드폰이나 에어팟, 립밤, 제가 좋아하는 이 소세지까지 충분히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소세지는 광고 아니고요. 은근히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뒤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으며, 그리고 이 스트랩은 사실 어떤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벨트에 끼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스트랩이 어떤 용도인지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팔라스의 이 삼각형 로고를 트라이퍼그라고 하는데, 펠로즈 삼각형이라는 불가능한 입체 모양에서 이 로고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슈프림의 큼지막한 박스 로고처럼 팔라스의 이 트라이퍼그 로고가 크게 들어간 후드나 모자 등등 다 금방 품절되고 또 가격도 그만큼 비싸답니다. 또 재밌는 건 이 샷백의 트라이퍼그가 심지어 리플렉티브라서 어두운 데서 빛이 나는 그 감성과 간지, 이런 포인트 디테일 역시 장난 아니죠. 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두 곳이나 있어서 굉장히 편하면서 재질도 역시 탄탄하고 실용성까지 좋아서 16만원이라는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블랙 컬러가 인기가 제일 많은데 그 색상은 품절이라서 제가 이 색상을 구매한 거고요. 제품명에서는 골드인데 골드보다는 약간 올리브 계열이 맞지 않나 싶은 색상으로 포인트 내기에 좋은 아이템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데일리로 자주 활용하고 다니는 가방 4가지를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